여러분 반갑습니다. 실시간 주식 매매 방송 300만 원으로 10억 만들기 프로젝트. 자, 오늘 6월 1일자입니다. 해외 선물 크루드 오일 실전 매매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지 드린 바와 같이 리딩 방송은 아니니까요. 여러분들 제가 프로젝트 잘 수행해 나가는지 보시면서 참고 되실 부분 참고하시는 그런 방송 되겠습니다. 자, 오늘 6월에 첫째 날이죠. 5월달은 매매를 잘 마무리했었고요. 오늘 또 6월 1일이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이전 것은 다 머릿속에서 또 지워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또 매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루드 오일은 원래 수요일 날 재고 발표를 하는데요. 오늘은 0시에 재고량 발표가 있습니다. 상당히 요동을 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뭐 12시까지 매매한 적도 잘 없기도 합니다만 그 이전에 매매를 잘 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봉을 한번 보게 되면 자, 상당히 짧은 기간 안에 하락폭이 컸죠. 그래서 여기 안에 있을 때는 49와 또50 사이에 달러죠. 49달러와 50달러 사이에서 악수권을 예상해 볼수 있었으나 밑으로 깨져 버렸죠. 그러면 이 21선에 이제 저항을 받을 확률이 상당히 높게 되는 겁니다. 상단을 49달러 선, 그리고 21 이평선인 48.90, 이 라인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하락 추세 유지될 수 있다. 그러나 48달러 이 인근, 자, 피보나치에 의하면 50% 지점이거든요. 자, 밑으로 밀렸다가 빠르게 그래도 반등해 준 그런 모습입니다. 요즘에는 이 차트를 보셔서도 아시겠지만 상당히 변동성이 큽니다. 그래서 매매하실 때 물량을 너무 많이 실거나 추세가 전환되는데도 미련부리면요 크게 당할 수 있는 장이기 때문에 각별하게 저도 신경을 많이 쓰고 하겠습니다. 저는 보통 매매를 시작하게 되면 한 30분 정도는 지지와 저항선을 세팅하고요. 그날 흐름을 좀 몸으로 느끼기 위해서 좀 지켜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지지 저항을 세팅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볼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되겠죠. 그냥 막 끊는 것이 아니거든요. 저점과 저점 부위, 중요 지지 저항 라인들을 끊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그 정확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추세선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요. 자, 어저께 제가 매매 마무리를 할 때, 그러니까, 잠깐만요. 자, 한이 정도 지점에서 제가 마무리를 했거든요. 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뭔가 하면요.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놨잖아요. 이렇게 고점과 고점 부위를 흉결하는 이 선을 그어놨지 않습니까? 미리 그어놨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자, 이 주가가 이렇게 변동이 있을 때 여기 가면 저항을 받는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볼까요? 고점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고점 맞고 딱 내려왔지 않습니까? 이거 제가 어저께 꺼놓은 선이거든요. 자, 이렇게 추세선이라는 게 중요하기도 하고, 여러분들 하나의 매매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만약에 이렇게 돌파하고 이렇게 안착을 하게 된다면 추세가 이제 이렇게 상승 추세가 계속 이제 전환이 됐겠지만 하락에서 자, 이걸 또 다시 깨져버렸습니다. 48.80 이 라인이 상당히 저항이거든요, 나중에. 자, 그리고 여기 48.60 지키려고 엄청 노력했었는데, 그죠? 자, 뚫었으나 뭐 힘없이 바로 다이렉트로 밀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 부위가 또 계속 저항이 된다는 거죠. 자, 오늘도, 매도 포지션 잡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피보나치 적용을 많이 하는데요. 자, 여기서 저점 확인했지 않습니까? 단기 고점 여기입니다. 그러면 조정은 어느 정도에서 멈출 수 있는가? 자, 이렇게 피보나치 적용을 하게 되면요. 38.2%, 50%, 그다음에 61.8% 이 라인이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벌써 50% 라인도 깨졌으니까 자, 그런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등이 나와도 저항을 좀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 상단을 상당히 강하게 돌파, 49 라인을 상당히 강하게 돌파 못한다면 오늘도 하락 추세에 유지될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정정 확인되었습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자, 일단 보면 여기서 제가 매도를 들어갔고요. 여기서 챙기고 또 여기서 또 다시 매도 들어갔거든요. 제가 청산한 가격보다 더 높게 잡아서요. 그러니까 챙기고 또 올라올 때또 다시 들어와서 또 챙기고 지금 스캘핑에 가깝게 그렇게 지금 매매를 했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저항권에서는 이렇게 매도 추세일 때는 저항권에서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큰 양봉이 서면 위쪽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분들도 계신데, 이렇게 저항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추세가 여기서 깨져 버렸거든요. 그럼 이게 쉽게 한 번에 돌파하기는 쉽지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매도 마인드로 계속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분석하실 때, 이 지금 보시면 일봉이거든요. 일봉인데 20일을 강하게 뚫어버렸고, 자, 반등하는데 5일도 지금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곧 5일도 깰 그런 모양인데요. 자, 이게 강력한 저항라인입니다. 49라인. 이거 돌파하기 전에는 계속 매도 포인트를 잡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한분 들어오셨는데요. 반갑습니다.
매도 포인트로 매매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 좀 드렸었습니다. 오늘 48달러와 49달러와 49달러 사이에서 움직임이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자, 이 평선들이 다 위에 있죠. 섣부르게 콜은, 매수는 진입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매도 팔자 주문. 취소 확인.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정정 확인되었습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정정 확인되었습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오늘 상당히 혼조세입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미리 지지 저항선을 꺼놨잖아요, 그죠? 여기 가니까 여지없이 반등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지지 저항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식 기초 강의에 보면 지지 저항 그리고 추세 매매에 대해서 나와 있으니까. 이게 하락 추세거든요, 그죠? 여기서 순식간에 50틱을 들어 올렸는데 바로 밀리지 않습니까? 아마 아까 미국 발표가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요, 9시 한 반경이죠. 21시잖아요. FOMC 연설이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제가 간판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상당히 혼조세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매매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63만 천원 오늘 수익으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꾸준히 구독자도 좀 늘어나고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계신데 여러분들 닥터케이TV 구독도 좀 해주시고 제가 강의 많이 올려놨습니다. 여러분들 도움 되리라고 제가 확신하고 있으니까 강의들 좀 많이 봐주시고 주변 지인들한테도 소개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재매매하는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 저도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많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런 심정으로 지금 상당히 고통 속에 계신 분들도 계실 테고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데 어떤 공부할 방법이 잘 없다거나 또 유료 강의 같은 것을 들으려고 하니까 비용이 상당히 부담되신 분들 많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자 하면 많은 자료들 올라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관심 좀 가지시고 공부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 내일 또 찾아뵙기로 하죠. Bye-bye.